가나의 혼인잔치. 어느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잔치집에 도착했어요. 결혼 축하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 예수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와, 여기 잔치상 좀 봐봐. 오늘 실컷 먹을 수 있겠는데. 여기요, 포도주 한 병 추가요. 포도주 참 맛있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일꾼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떡하죠? 손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찾으시네. 똑 떨어졌어. 아이고, 한두 병도 아니고 당장 어디서 사와. 큰일이네. 예수야, 어쩌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있군요. 모두 물을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은 왜 항아리에 갑자기 물을 부으라 하시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인데. 마리아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셨잖아. 얼른 물이 나퍼. 에모, 우리가 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나 가득 부어보세. 둘, 넷, 여섯, 끝. 예수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퍼서 잔치마트니에게 갖다 주세요. 예. 일꾼들이 잔치마트니에게 갖다 주었어요. 세상에, 물이. 이봐, 보여? 봤지? 나만 먹은 거 아니지? 그래, 조용히 해. 일단 가져가 보자. 나도 떨린다고. 캬, 포도주 맛이 참 기가 막히군요.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하,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이게 웬일이오? 좋은 것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잘 익었나 봅니다. 저거 물이었는데 이쁘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나서기 잘했어. 그러게 말했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다니 대단한 분이죠. 이런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야겠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